최근 야생 멧돼지로 인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전기를 맞은 멧돼지들이 내려와 과수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거나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전국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과수농가입니다. 평평해야 할 땅이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파헤쳐져 있습니다. 울타리도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모두 멧돼지가 헤집고 다닌 흔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멧돼지로 인해 나뭇가지가 아예 부러져 있거나 나무 자체가 아예 쓰러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서 농민들의 생산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농가의 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지. 밑에 줄입니까? 달리는 거는 밑에 쪽으로 달린 거는 얼추 다 먹어보니까 수확의 반 정도는 나는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땅을 완전 디빈 적은 제가 농사 짓고 처음이거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지고 있는데 이를 옮기는 주범이 바로 멧돼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린 사육돼지들은 100%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해 씨는 전문 수렵인들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그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해에서 멧돼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은 모두 12곳. 신고하지 않은 농가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200마리가 넘는 멧돼지가 포획됐지만 피해는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TV 뉴스에서는 다음 이 시간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과 동행 취재한 멧돼지 포획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